예, 정월이 되면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챙기는 게제 신도분들 거부터 이제 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신도분들 거를 이렇게 먼저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이제 섣 달이 되면 또 소개로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을 하다 보면은 저는 정월 내내 이제 홍수 매기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무속인 선생님들은 네. 꼭 1년에 어떤 이런 초반에 꼭 하는 어떤 이런 행사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매년 하는 저희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네. 정월이 되면 정월 보름에 이렇게 1년 12달 애곤햇살 좀 맞고 가자고 이제 홍수매기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처럼 이렇게 해요. 저희가 뭐 삼지풀이나 뭐 이제 뭐굿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금전이 들어가니까 이제 네. 시일이 지나서 하려고 하면 금전이 들어가잖아요. 안 좋은 것을 미리미리 맞고 가자 해서 1년 12달 미리미리 좀안 좋은 거 맞고 가자 해서 애곤햇살 좀 풀고 가자 해서 12달 이제 홍매기라는 걸 행사를 여러 명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단체로 며칠 날 이렇게 나가서 한 번씩 풀고 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가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행사처럼 하다 보니까 가격도 좀 이제 소소히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분들 역시도 1년 12달을 미리 맞고 예방주사, 이제 독감 예방주사처럼 이제 미리 맞고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섣달, 그 전년도, 이제 섣달부터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정월 되면 그래서 홍매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답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홍수매기 어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또 알고 어떤 선생님께 어떤 이렇게 의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또 워낙에 신도분들을 또 이렇게 잘또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예, 정월이 되면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챙기는 게제 신도분들 거부터 이제 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신도분들 거를 이렇게 먼저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이제 섣 달이 되면 또 소개로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을 하다 보면은 저는 정월 내내 이제 홍수 매기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 여러 선생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도 무슨 무속인 선생님들이 다 정월에는 이게 홍매기, 이게 홍수매기 행사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섣달에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의뢰를 좀 많이 하셔갖고요. 좀 대례로 막고 소례로 막으셔서 1년 12달 좀 곱게 좀, 정자년에는 좀 12달을 좀 곱게 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혹시 어떤 이런 준비물 같은 게좀 있을까요? 준비물은 이제 본인들 머리카락, 그다음에 손톱, 발톱, 소금만 있으면 된답니다. 미리미리 예방주사 이렇게 맞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겨울이 오면은 독감 예방주사 맞고 가면은 독감 예방주사 거 그냥 에치에치 몇 번만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몇 달씩 뭐한달뭐 일주일, 2주씩 막 고열병에 걸릴 거 그냥 잠시 뭐 하루 이틀 앓다 말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빨리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를 곱게 곱게 하셔갖고요. 내년에는 좀 편안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12달 홍수매기에 대해서 좀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